부시가 이번에 우리를 군사적으로 덮쳐버리는 무모한 기도를 드러내놓은 것이다. 근래의 조미관계 역사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에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 위협을 가한 적은 없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극진하게 갖춰놓은 것이 얼마나 선견지명한 정책이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정세를 전쟁적 경위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주제넘게 쥐치기 좋아하는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압살 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다.